쭉 기다릴 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들 바쁘시죠? 그리고 많이들 힘드십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뉴스와 또 매체를 접하면서 다소 헷갈리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내용들 때문에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와 소식으로 정보를 듣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오늘의 영상에서는 2차로 정부 지원 내용을 종합해서 바로 다음 주가 되죠. 7월 넷째 주부터 상원과 하원에서 중점 논의될 상정 내용들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다소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현재 포브스에 따른 전반적 내용을 간단하게 상정되어 있는 구체화된 내용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휴가 기간을 끝내고 복귀하는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넷째 주가 되겠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15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7월 20일부터 상원과 하원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2차로 스티뮬러스 빌, 스티뮬러스 체크라고도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 지급 에 대한 부분, 구체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는 회사와 일터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된 실직자들을 위한 600불, 600달러 지금 받으시는 내용이 연장이 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상정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2차 스티뮬러스 빌 내용은 지금 현재 1인당 1,200달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기분 좋은 금액으로 제시를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1,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로 2차 스티뮬러스 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싱글인 경우 4만달러 이하, 결혼인 경우 메리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 합산 8만달러 이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액의 소득자 40%,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받는 소득자의 40% 이상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때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따라서 더 적은 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내용의 금액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을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터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내가 그 사태가 나타나기 이전에 받던 금액보다 실업급여와 플러스 600달러의 한 주 동안에 받는 지급 금액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복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콜을 하지 않고 또 콜하는 부분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 정계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또 하원 쪽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을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너스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장 복귀자에 대한 보너스 수당을 일주당 450달러씩 현금으로 매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상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450달러씩 주게 되면 4주를 계산했을 때에도 1,800불이라는 돈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실업수당 보조금에 대한 연장입니다. 자, 7월 말이 되면 600달러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을 받던 부분이 끝나게 되죠. 한 1-2주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은 공동으로 현재의 합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실업수당 보조금 연장을 긍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거는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600달러이던 것을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자는 의견이 굉장히 높고요. 600달러를 그대로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600달러를 그냥 주느냐, 250달러에서 450달러로 주당 낮추느냐. 자, 실업수당 보조금 연장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내용들이 현재 600달러 보조금 지급안이 이번 7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정들의 내용은 거의 빠르게 결정이 돼서 대체로 8월 둘째 주 안으로 지급이 결정이 되는 것을 상원과 하원에서 목표로 세우고 있고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내용들이 기사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월 20일부터 상원과 하원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내용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2차 스티뮬러스 빌. 네. 그 부분은 가족 중에서 아이에 대한 의견, 아이에 대한 나이가 좀 더 조정이 될 거고요. 일을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 지급. 네, 그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 현실화될 예정이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와 일터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된 실직자들을 위해서 주마다 지급하던 보너스 플러스 알파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연장 지급, 다만 600달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 450달러 사이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이러한 내용 세 가지가 제일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오랜 동안 이어지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 만족한 결과들이 많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가계 살림 경제 보탬이 다소 되고 우리의 숨통이 좀 더 트여져 보기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 뉴욕 기다리쌤 빠르게 업데이트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